저희 뉴스타파에서도 여러 번 알려드렸다시피 최근 가짜뉴스로 인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백종원 씨,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스포츠스타 김연아 씨 말고도 최근에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영욱 씨도 이걸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. 일단 계속해서 바로잡아야 될 건 강영욱 씨는 이 성폭행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? 당연히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받았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죠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강영욱은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면 강영욱 씨 이렇게 블로우 처리,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는 사진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과 여러 가지 이제 이쪽에서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스럽고 유명 반려견 훈련사 30대 성희롱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남양주까지 나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엄청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과연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? 그 의문이 굉장히 증폭되었습니다. 정확히는 성추행. 그래서 그 논란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인정을 했더라고요. 또 다른 반려견 보호사가요. 네, 이찬종 씨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 동물농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 지금 뭐 월베에게도 나오지만 예. 지금 이찬종이었다라고 하면서 악의적인 그러니까 이찬종 씨 생각은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. 뭔 거짓말인가 하면 성추행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제재를 받으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고 나는 이 무고에 대해서 악의적인 무고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영욱 훈련사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데요. 모르겠습니다. 이게 정말 존재했다, 존재하는데 저렇게 얘기하겠다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악의적으로 무고했다면 그 무고했는 사람이 잘못되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엄중하게 이 사건을 들여다봐서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이거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이찬종 씨 입장은 이거예요. 그러니까 강영욱 씨가 괜한 오해를 받아서 미안하긴 합니다. 다만 본인도 이건 무고하다.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이후에 무고행위다.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고소인의 입장이 있으면 저희도 그걸 반영해서 만약에 재차 또 논란이 된다면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짜뉴스 혹은 뭐 여러 주장들 때문에 좀 혼탁해졌는데요. 일단 개통령 여러분은 강영욱 씨에게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.